애플 인텔리전스 뭐 별거 아닌 거 아니냐. ChatGPT4가 다 하는 거 아니냐. 아니거든요. 애플 인텔리전스는 온 디바이스로 내장돼 있으니까 비용이 안 들 거잖아요. 윈도우즈에서 하면 비용을 내야 되는 거예요. 개발사들한테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만든 이제 하드웨어에 자기네들이 만든 이렇게 데이터 센터 같은 보안이 철저하게 MPU 땀부터 다 보호가 되고 전력을 안정적으로 조금만 써서 유지 보수 가능하고 보안과 비용을 다 잡은 제 전화기의 모든 메시지를 다 공부하고 제가 내리는 명령들을 보고 이메일을 보고 저와 가장 흡사한 인공지능이 나오고 그게 제 완벽한 비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 애플이 되게 큰 발표를 했잖아요. 아, 예. 네. 엄청난 발표를 했죠. WWDC에서 발표했는데 사실 이 전에 촬영을 했을 때도 애플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긴 했는데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박종천 페이스북 보기를 통해서 미리 예측을 좀 해주셨었잖아요. 네네네. WWDC가 이렇게 될 것 같다. 네. 꽤 많이 맞추셨어요. 아, 네네네. 거기 관련해서 WWDC에서 우리가 뭘 좀 잘 알고 넘어가야 되는지 좀 그거를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제일 큰 그림은 저희가 시즌 3 하면서 1회 할 때 사실 애플 AI에 좀 떨어져 있다고 무시할 필요 없다. 네네. 디바이스가 있다. 네. 한 방에 남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저도 계속 이제 전체 빅테크들의 상황을 계속 분석하면서 특히 애플을 예의주시 하고 있었는데 네. 결국 WWDC에서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크게 발표를 해서 네. 사실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죠. 예를 들면은 애플 인텔리전스 뭐 별거 아닌 거 아니냐 그냥 브랜딩만 한 거 아니냐 네. 아니면 뒤에 그냥 ChatGPT 뭐 4가 다 하는 거 아니냐 뭐 애플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데 아니거든요. 몇 달 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코파일럿 PC라고 발표를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랑 또 관련돼서 보면 결국은 이제 온 디바이스 AI거든요. 네. 지금 LLM을 쓸 때 몇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일 큰 거는 인터넷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가져와서 네. 사실 LLM한테 공부를 시킨 다음에 저희가 뭔가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들, 뭐 사진들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개개인의 데이터는 그렇죠. 걔가 안 갖고 있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컨텍스추얼이라고 그러는데 이 상황에 맞는 거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집어넣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뭐 비용적인 면이라든지 뭐 성능적인 면에서. 그리고 저희가 ChatGPT를 쓰지만 저희가 엑셀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갑자기 ChatGPT 와서 해야 되고 그리고 웹브라우징을 하다가 갑자기 ChatGPT 가서 봐야 되고 이렇게 다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사용자 경험이. 네. 근데 이게 프리 인테그레이트라고 다 붙이는 일을 벌어지고 제 정보들을 넣어야 되는데 그게 밖으로 나가면 너무 무섭잖아요. 네. 이게 이제 프라이버시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요 세 가지를 다 생각해 보면 이 세 가지 해결점 컨텍스추얼, 인테그레이티드, 프라이버시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사실 온 디바이스인 거예요. 아. 이 기계 위에서 네. 해야지 밖으로 안 나가고 내 사진 중에서 내 콧구멍이 크게 나온 거 찾아봐. 네. 그리고 이 사진 찾아가지고 네. 내 이메일 첨부해서 우리 엄마한테 보내줘. 이런 식으로 수많은 연결된 경험 내 데이터 프라이버시 지키는 게 온 디바이스에서는 다 문제없이 일어나죠. 얘는 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공부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 디바이스 내에서는 그렇죠. 데이터 바깥으로만 안내 보내면 네. 제가 뭐 평소에 캠핑을 다니는지 아니면은 뭐 영화를 예약하는지 이런 걸 얘는 계속 학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밑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큰 AI 뭐 센터들이라 그래도 하루 종일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이렇게 피크 같은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 내 개인 기계라 그러면 내 개인 기계에서 얘가 AI를 돌린다 그러면 사실 안 돌아가는 시간도 많거든요. 그만큼 그게 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자원을 잘 분배하면 굉장히 많은 일들을 뒤에서 많이 해줄 수 있는 거죠. 충전 꽂아놨을 때만 계속 학습을 한다던가 네. 그럼 그렇게 뭐 배분을 하면 되겠네요. 뭐 예를 들면은 이메일이 온다 네. 그리고 이메일 요약한 걸 저한테 보여준다 근데 제가 볼 때 그걸 요약해서 보여줄 수도 있지만 네. 사실 이메일 왔을 때마다 요약을 해서 아니면 뭐 다른 애들이 안 쓸 때 그때 요약을 해서 갖고 있다가 네, 컴퓨팅 파워를 그래다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좀 더 효과적인 그리고 차도 뭐 운전해보면 네. 빨리 다닐 때 기름이 더 많이 들어요. 네. 정석 주행이 최고잖아요. 그쵸. 그런 점에서 이런 CPU나 뭐 MPU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조금씩 하는 게 한 번에 막 왕창하고 놀고 왕창하고 놀고 이게 더 안 좋죠. 이런 점에서 뭐 온 디바이스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는 거고 네. 제일 큰 거는 사실 비용입니다. 네. 굉장히 많은 LLM 서비스들이 이제 상용화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네. 그 상용화를 하고 나서 사실 부담이 커요.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이다 그러면 한 달에 비용을 30불을 더 내야 돼요. 네, 맞아요. 근데 그걸 안 내면 어떻게 커버할 거예요? 그 LLM 부르는 호출 비용이 굉장히 큰데 그러다 보니까 비용 쪽에서도 문제가 되는데 애플 인텔리전스는 사실 시스템 차원에서 온 디바이스로 내장돼 있으니까 비용이 안 들 거잖아요. 아.
호출하는 비용이 안 드는 거군요. 그렇죠. 내 컴퓨터 쓰는 거니까. 그렇죠. 아. 이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노션이라는 업무용 그 문서 정리 같은 도구가 있다면 네. 노션 AI 기능이 있어서 제가 끈 거에 대해서 요약들을 몇 페이지만 넣어준다고 생각해 볼 때 네. 윈도우즈에서 하면 네. 비용을 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불러야 되니까. 맥 OS에서 하면 비용을 낼 필요가 없는 거죠. 로컬에서 하니까. 게다가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 굉장히 이제 민감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조심스러운 내용, 밖에 네. 나가면 큰일 나는 내용. 네. 근데 그런 거는 온 디바이스는 나가지도 않는 거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비용 자체가 무료로 된다라는 것도 그 개발사들한테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발표를 본 제가 아는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네. LLM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 보자마자 그분도 이제 자기 다음 버전 만들 때 맥 버전부터 만들어야 되겠다고. 그러면은 무료로 거기서 다 써볼 수 있는 거고 개인 테스트하기도 쉽고. 왜냐하면 개발하는 도중에도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고 네. 뒤에서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근데 어쨌든 맥에서 무료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 바로 알아보시고 이거 좋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고 온디바이스 LLM 같은 경우는 모델이 엄청 크지는 않으니까 간단한 건 처리하고 어려운 일에 대해서는 ChatGPT한테 보내서 처리하는 거죠. 아닙니다. 아니요. 그걸 또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는 대목인 건데 로컬에서 다 하면 좋겠지만 네. 저희가 이제 모델 이야기도 많이 하겠지만 네. 작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기존에 있던 모델들이 아니라 애플이 이건 자체적으로 만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애플이 원래 이제 오픈 ELM이라고 해서 네. 굉장히 작은 온디바이스 모델을 만들고 오픈소스로 발표까지 했었어요. 근데 그 바탕으로 이번에 애플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네. 자기만의 LLM 모델을 만든 거죠. 네. 그래서 뭐 GPT라든가 뭐 라마라든가 뭐 클라드라든가 제미나이 같은 비슷한 거를 만들었는데 이 만든 거에 굉장히 작은 버전을 온디바이스에 넣고 그리고 이거에 큰 버전도 있을 거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서버에 갖다 놓은 거예요. 자기네 서버에. 아. 여기서 자기네 서버라는 게 또 여기 신의 한 수인 거죠, 이게. 근데 재밌는 건 다른 데는 다 뭐 GPT, 뭐 클라드, 라마, 제미나이 그렇죠, 그렇죠. 멋진 이름들 있잖아요. 네. 애플은 이름이 중요하지 않은 네. 거예요. 사용자한테 경험이 중요한 거지. 네. 그래서 그냥 제일 무난한 네. 애플 파운데이션 모델. 너무 무난하죠. 그쵸. 그나마 그 전 버전은 오플 ELM이라고 이름이 있었는데 네. 이제는 아예 이름도 애플 파운데이션 모델이고 이게 꼭 GPT API로 서버로 호출되는 결국 이 애플 파운데이션 모델이 디바이스에도 돌아가고 서버에서도 더 큰 버전이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서버에 뭔가 이름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거 네. 네. 그거를 또 이제 브랜딩을 하기를 Private Cloud Compute PCC라고 보통 부르는데 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렇게 연산을 해준다. 그러면은 이게 그냥 AWS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 네. LLM API부터 해주는 거니까. 네.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이 보안입니다. 개인의 정보들이 온 디바이스에 될 때 철저한 보안이 됐잖아요. 네. 그게 이 서버로 가도 자기네들의 철저한 프로토콜로 최대한 안전하게 그 정보를 절대 아무도 못 보게 심지어 자기네들도 학습에 이용하지도 않고 그것만 처리해서 돌려주겠다라는 거인 거고 또 이게 AI가 네. 인류를 몇 마리 시킬 거다라는 네. 것 중에 조커가 얘기했어요. AI가 전기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네. 인류를 몇 마리 시킬 거다. 전기를 잡아먹어서 인류를 몇 마리 시킬 거다. 네. 너무 이렇게 환경을 망가뜨려서 네. 왜냐하면 전기는 다 환경이니까 네. 네. 말이 되죠. 네. 네. 그래서 저도 조커긴 하지만 네. 실제로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전기를. 네. 그래서 이 프라이드 클라우드 컴퓨터 같은 경우는 다 애플 실리콘으로 CPU가 있고 네. GPU가 있잖아요. 네. 이 사이에 이제 새로 나오는 용어들이 이제 NPU, 네. 뉴럴 프로세싱 유닛인데 네. NPU가 그럼 GPU와 비슷한 거 아니냐? 네. 근데 제일 쉽게 생각하면 전기를 덜 쓰는 그리고 좀 더 AI가 특화된 네. 그러니까 딱 GPU는 이제 그래픽도 하고 뭐 전기도 엄청 많이 먹고 파워풀하고 네. 네. 그러면서 AI까지 할 수 있는 저 엄청나게 강한 거라면 이렇게 하다 지구가 망할 수가 있으니까 네. 좀 더 전기를 덜 쓰고 AI만 잘하는 걸 만들자 네. 해서 이제 NPU라는 게 나오고 있는데 이 NPU 중에 하나가 이제 애플의 애플 실리콘에서 이제 M1 칩이라든가 네. 뭐 A칩 중에 좀 새 것들 뭐 A11 같은 것부터는 이제 뉴럴 엔진 들어있고 이런 것들은 다 NPU라고 부르고 있는데 네. 그런 애플 실리콘이 전부 이 프라이빗 클라우드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만든 이제 하드웨어에 자기네들이 만든 이렇게 데이터 센터 같은 거다 보니까 보안이 철저하게 CPU 단부터 NPU 단부터 다 보호가 되고 그러면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조금만 써서 유지 보수 가능하고 엔비디아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요. 그렇죠. 애플은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가치가 있어요. 그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하는 회사인 거죠.
예를 들면은 굉장히 심플한 UI를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하는 거고 보안을 위해서는 이런 것까지 만들고 네. 기본적으로 애플 서비스를 쓸 때 온 네. 디바이스와 PCC는 다 무료인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사진을 검색한다든가 아니면 문서를 쓰는데 거기에서 이걸 요약을 해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시리로 뭔가 명령을 내린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을 쓸 때는 다 무료인 건데 그게 이제 온 디바이스와 사실 이제 PCC로 네. 다 해서 보안과 비용을 다 잡은 그럼 챗GPT는 언제 쓰는 겁니까? 챗GPT는 사실상 여기서 시리만 들어가는 건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능, 뭐 사진을 해줘, 뭐 이런 것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면 카카오톡을 열어서 뭐 이런 메시지를 보내줘. 그럼 지금까지는 그걸 잘 못했잖아요. 네. 기존 시리는 그걸 다 이제 머신러닝으로 분석하는데 네. 예외사항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무리 학습을 시켜도 계속 예외사항이 많아지고 개개인의 상황은 또 다른 거고 또 개개인의 모든 상황을 가져와서도 학습하는 게 또 애플의 정책상 안 되거든요. 그 기계 안에서 다 버려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앱들도 다 다르고 네. 근데 이제는 LLM한테 카톡 열어서 메시지 보내줘 라고 하면 이걸 정확히 이해를 하죠. 그러니까 무슨 앱을 열어서 무슨 메시지를 어떻게 하라고 라고 저희가 LLM한테 그 사용자가 말한 내용을 주면 네. 다 분석해 가지고 정리해서 이런 앱을 열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딱 정리해 주는 거죠. 네. 마치 사람이 하듯이. 그래서 이제 기존 시리와 전혀 다른 게 LLM으로 가능해졌는데 문제는 그렇게 일만 시키는 게 아니라 다양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아프리카에 나라가 몇 개야?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네, 네, 네. 근데 그런 모든 거를 이 내장된 이 F 파운데이션 모델이 다 공부를 못 했거든요. 전 세계의 인터넷 정보를 다 가져다 공부시킨 게 GPT고 네. 대학교 수준의 지식을 공부를 시켰다면 애플 파운데이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고등학생 예를 들면 수준만 시켰기 때문에 전문 지식은 좀 부족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뭔가를 물어봤는데 애플 파운데이션 모델이 그건 잘 대답을 못해요. 아프리카에 나라가 몇 개야? 그러면 뭐 모르겠는데 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GPT-4를 불러서 물어봐 줄까요? 라고 팝업이 뜨는 거고 근데 이게 이제 애플 파운데이션 모델 위에서부터 이걸 판단하는 거죠. 내가 온디바이스를 부를까? 프라이빗 클라우드 컴퓨터를 부를까? 아니면 GPT-4를 부를까? 라고 하고 부를 것 같으면 사용자한테 메시지 띄워서 불러도 되나요? 뭐 이런 정보를 보낼 겁니다. 그럼 딱 그 정보만 가서 GPT가 받아서 해결하고 결과를 받아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시리라던가 애플 인텔리전스가 할 수 있는 많은 일 중에서 챗GPT를 통해서 하는 건 되게 조금이네요. 네, 애플이 굉장히 제어를 할 것 같고요. 로컬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하는 거는 애플 파운데이션 모델로 다 할 거예요. 고등학생만 돼도 모든 일 다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뭐 박사까지 필요한 일들이 있다. 그런 것만 이제 글로 가는 건데 이거의 관문은 누가 제어하냐 이게 중요한 건데 그걸 애플이 제어하잖아요. 결국 애플의 결정에 따라서 아니 시리에서 GPT-4를 부를 수도 있고 안 부를 수도 있고 애초부터 팝업을 안 보여주는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사용자가 처음부터 GPT-4를 쓰고 싶다. 네. 물론 띄워서 쓰면 되는 거니까 그건 애플의 관여 사항이 아닌 거죠. 네. 기사를 좀 보다 보니까 공짜로 쓸 수 있다면서요, 챗GPT를. 그러면은 오픈 AI는 돈만 드는 거 아니에요? 여기 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재밌는 게 이제 양쪽 구 조건이 맞아 들어가는 건데 챗GPT의 네. 이제 무료 버전이 들어가는 거라 챗GPT를 가입해서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챗GPT가 추가 비용은 들진 않지만 네. 그래도 자기네 서비스가 할 때는 훨씬 더 자기네 이제 권한이 있는 거잖아요. 네. 애플에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애플의 컨트롤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챗GPT 네. 같은 경우에는 가서 저희가 하면 기록이 다 남아요. 네. 그리고 자기네들이 그걸 가지고 뭔가 추가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겠죠. 뭐 사용자 경험을 혁신한다든가 아니면 자기네 서비스를 개선한다든가. 네. 근데 애플은 그런 걸 처음부터 좀 제어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보낸 거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좀 더 제어를 한다. 그리고 애플 입장에서 볼 때는 구글을 갖다가 검색 엔진을 디폴트로 넣으면서 몇 조를 1년에 받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이런 그 외부 LLM을 갖다 넣어주는 거 큰 거예요. 네. 몇 조를 내야 된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구글이야 검색 엔진을 넣어 돈을 버니까 말이 되지만 GPT-4 같은 건 돈을 쓰기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애플 입장에서도 지금은 이제 돈을 안 받고 그냥 넣어주지만 아마 이제 조금만 더 돼서 GPT-4라든가 다른 LLM 회사들이 돈을 벌기 시작한다. 네. 그러면 아마 비용을 이제 차지하겠죠. 기본으로 넣어주는데. 이게 비용을 내고 쓰는 게 아니라 넣어주는데 돈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구글 같은 경우에는 그 검색 엔진을 몇 조를 넣고 들어가지만 그걸로 검색 결과에서 광고를 보여줘 돈을 버는 게 훨씬 크니까. 그리고 갤럭시폰 같은 경우에도 구글 검색 기본으로 넣으면서 돈을 내고 들어가요. 이 디바이스의 파워가 엄청납니다. 그게 또 돈이 될 수 있는 거군요. 애플. 그럼요. 네. 애플은 다양한 방식으로 돈을 법니다. 네. 앱스토어에서 수수료 떼서 돈을 벌고 구글 검색 같은 거 넣어주면서 돈을 벌고 그러면서도 최대한 프라이버시나 이런 걸 다 컨트롤하고. 그러면 오픈 AI 입장에서는 현재 지출만 나가는 서비스이긴 하나 나중에 많은 애플 사용자들이 자기네 챗GPT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광고 수익이라던가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어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군요. 일단 사용자가 당연히 늘어나는 건 좋은 거고요. 아무리 GPT가 사용자가 많이 늘었다고 그래도 전 세계 애플 사용자들한테 쉽게 이렇게 노출할 수 있는 기회는 정말 대단한 거고, 애플 입장에서는 무료로 해줬으니까 챗GPT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거고, GPT 이런 LLM 시리즈의 가장 큰 챌린지가 뭐냐면 LLM이 어떻게 발전했나를 좀 봐야 되는데, 전 세계에 있는 인터넷 데이터를 다 가져다가 엄청나게 많은 엔비디아 GPU를 놓고 학습을 시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약간의 지능이 생기는 거죠. 많은 걸 공부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그 문장들을 주고 이거를 뭐 요약해봐 라든가 정리해봐, 뭐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결국 인터넷에 있는 정보들을 다 넣은 게 대단한 것 같아도 사실 아니에요. 인터넷에 쓸데없는 정보도 엄청 많고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있는 정보는 아니에요. 저희가 실생활에 하는 게 훨씬 더 살아있는 정보인 거고, 여기서 말하는 말투 자체도 아니잖아요. 뭐 나무 위키가 그 올바른 정보가 들어있는 것도 아닌 거고. 그렇죠. 그런 점에서 매일매일 사람들의 실제 데이터가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죠. 아이폰에서 사람들이 시리한테 뭔가 엄청나게 많은 일을 시킬 거잖아요. 네. 그 시켰던 일들과 그거에 대한 답변과 그거에 대한 반응, 이 데이터가 인터넷에 지금까지 모아놓은 이 큰 데이터만큼의 가치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인터넷 데이터를 누가 최대한 많이 긁어서 정리를 빨리 할까? 엔비디아 GPU를 누가 더 많이 살까?의 싸움으로 수많은 LLM 회사들이 싸웠다면, 네, 이제부터는 누가 사람들의 실제 데이터를 더 많이 모을까? 살아있는 데이터. 사람들이 막 시리한테 말하는 투로 다시 또 말을 해야 실제 사람들하고 비슷한 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인터넷에 있는 정보만 다 공부시켜가지고 만들어내면 그 인터넷에 있는 말투로 말을 할 거잖아요. 사람들 말투하고는 다르게.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챗GPT나 뭐 이런 서비스들이 사랑을 책으로 배운 애들이라고 하면, 앞으로는 진짜 사랑을 어떻게 하면은 사람이 사랑을 하는지의 패턴을 보고 목소리를 듣고 뭔가 반응을 보고 진짜 사랑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면 제 전화기에 모든 메시지를 다 공부하고 모든 사진을 공부하고 제가 내리는 명령들을 보고 이메일을 보고 그러면 저와 가장 흡사한 인공지능이 나오고 그게 제 완벽한 비서가 될 수 있는 거죠. 제 모든 걸 이해했기 때문에. 이 데이터의 가치가 큰데, 이런 데이터는 디바이스 단에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코파일럿을 밑에 내장하고 윈도우에다가 최대한 사용자한테 노출시키려는 게, 실제 사용자의 매일 쓰는 그 데이터들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픈 AI도 이제 아이폰을 통해서, 아이패드를 통해서 이제 접근할 수 있게 된 거죠. 지금까지 다른 회사들이 좀 많이 쫓아가고 있었다면 오픈 AI가 나 혼자 먼저 달려갈게 라는 넥스트 레벨로 갈 수 있는 가장 큰 기회죠. 물론 애플이 호락호락하지는 않기 때문에 애플을 통해서 가져간 데이터들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을 둘 거예요. 뭐 챗GPT가 모으는 데이터는 분명히 챗GPT 전체의 개선을 위해서 무지막지하게 써댈 텐데, 애플 디바이스 통해서 얻은 데이터들은 그렇게 못 쓸 거기 때문에, 네, 약간 계획은 다르지만 또 없는 것보단 100배 낫죠. 다른 회사들은 이것조차도 없은 거니까. 그런 면에서 애플은 나중에 자기네 LLM 큰 거를 만든다고 치면은 지금 그 데이터들을 엄청 많이 놓을 거니까, 실생활 데이터들을 나중에 더 강력한 LLM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애플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존중하고 사용자의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의 철학 때문에라도 아이폰, 뭐 맥 이런 데서 모은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자기네들 LLM을 만드는 거는 할 수가 없어요. 철학적으로. 하지만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내겠죠. 이거를 이제 최대한 익명 데이터라고 그러거든요. 네. 실명 데이터가 아니라 익명 데이터로 바꿔서 그걸 어떻게 이제 개인정보를 지키면서 만든다든가 뭐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이제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들을 모아서 LLM을 만드는 싸움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리얼라이프 데이터를 모아서 싸우는 세상으로 갈 것이고, 결국 그냥 인터넷에 있는 정보 다 모아놓은 챗GPT는 저희가 그냥 물어보는 것만 대답하는 거잖아요. 네. 하지만 제 실생활 데이터를 모아야 나 오늘 배고픈데 뭐 먹어? 라는 답변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대목에서 이제 애플이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거고, 여기서 한 단계를 더 가보면 결국 로봇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리얼 그 월드 정보를 모아야 되잖아요. 네. 예를 들면은 인터넷에 있는 정보 뭐 짜다, 근데 글자 두 장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친구랑 채팅할 때 짜다는 그거보다는 더 해상도가 높죠. 저한테 짜다는 거는 평균 짜다보다 더 덜 짜도 짜다일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사람을 책으로 배웠다, 네, 아니면은 뭐 채팅으로 배웠다, 네, 아니면은 리얼 라이프에서 배웠다, 이런 식으로 달라진다면 결국 인터넷 데이터, 그 다음에 약간 디바이스에서 이렇게 모으는 데이터, 리얼 월드에서 매일매일 모으는 데이터가 있을 거잖아요. 카메라 같은 걸로 매일매일 데이터를 모으고, 저희가 개인 비서를 만든다면 중간에 디바이스에서 모으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해진다면, 네, 로봇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세 번째 데이터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리얼 월드 데이터를 계속 모으는. 그러면 전 세계에서 이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어디일까요? 리얼 월드 데이터요?
아, 테슬라?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 제가 1회에 이야기했던 애플과 테슬라 네. 답을 정해놓고 네. 하는 것 같지만 네. 애플 인텔리전스 하다가 네. 결국 리얼월드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결국 테슬라의 리얼월드 데이터만큼을 수집하든가 네. 아니면 테슬라한테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지금 오픈 AI가 예를 들면 애플한테 가서 이렇게 넣어주듯이 나중에는 굉장히 많은 로봇 회사들이 테슬라한테 가서 그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이 디바이스라는 게 결국 데이터 수집 도구라고 보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고 자율주행이 됐건 뭐가 됐건 디바이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데이터 수집 도구라고 보면 또 뷰가 달라지는 거죠. 그거를 데이터 수집 도구라고 생각을 하니까 전 세계 뭐 몇십억 명이 애플을 위해서 매일매일 전 세계를 누비면서 데이터를 모아주고 있는 거군요.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네. 네. 물론 애플은 그 데이터를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애플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그 디바이스 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게 문제인 거죠. 나중에 그런 것도 문제겠네요. 그러면 지금 기기에서 학습을 엄청 잘 시켜서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기기 변경해야 되면은 그 또 LLM이 다른 SLM이 되는 거잖아요. 온 디바이스에서 그렇게까지 그 사람을 깊게 학습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흩어져 있는 정보들의 맥락을 그냥 봐서 여행사한테 말한다면 제가 한 다섯 개만 이야기하면 저를 대충 이해하고 제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디바이스를 사실 바꾼다고 해도 그 원래 디바이스에 있던 정보들은 대부분 가져갈 거잖아요. 물론 달 있을 땐 모르겠지만 메시지, 사진, 뭐 이메일 이런 거 가면은 사실 새 기기에서 바로 그걸 쓸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뭔가 나를 계속 추적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순간에 모여있는 컨텍스트로 이 사람을 파악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주면 모르는 거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를 애플로부터 리셋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새로 전화기를 바꾸고 네. 새 전화번호를 받고 네. 거기에 데이터가 하나도 없으면 네. 저는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아, 그러네요. 네. 이게 앞으로는 에이전트가 추천해주는 대로 제가 뭔가 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걔가 보내라고 하는 대로 매일 보낼 거고 이거 사면 어때요? 추천해주면 괜찮은가 살 수도 있고 뭔가 습관을 바꾸고 싶으면 리셋하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삼성전자에서 임원할 때 보면은 네. 저녁에 다른 임원하고 저녁 식사를 할 때 식당을 안 골라요. 비서가 알아서 해주죠. 메뉴도 뭐 적당히 알아서 해주고 네. 뭐 회의 시간도 알아서 다 해주고 결국 저는 이렇게 결정을 하고 네. 책임을 지고 뭐 그런 거잖아요. 네. 이런 온 디바이스 AI 점점 강해져서 제 메시지들 다 보고 네. 뭐 답장 추천해주고 뭐 등등등 하면은 네. 모든 사람들이 비서를 여러 명 데리고 한 비서가 모든 걸 다 파악하는 게 아니라 이 비서는 약간 그 제 개인 생활을 좀 많이 알고 이 비서는 제 업무 생활을 많이 알고 이 비서는 제 취미 생활을 많이 알고 이런 멀티 비서들을 데리고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임원화 같은 게 이런 AI 시대의 미래가 되지 않을까. 난 결정과 책임만 지고 그렇죠. 그렇죠. 책임은 제가 져야죠. MS 코파일럿은 내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일 잘 추천해주고 뭐 애플 기계에 있는 AI는 내가 평소에 뭘 검색하고 무슨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제일 잘 알고 각자 잘 아는 게 좀 다른 AI가 탄생이 되겠군요. 네. 정확히 말하면 이제 데이터셋이라고 보면 되는 건데 이 모든 데이터셋을 다 모아서 한 군데 넣어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여행을 간다 그러면은 뭐 제 개인 메일과 뭐 주고받은 메시지 중에 여행 관련 같은 것만 모아서 그것만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거라 결국 데이터로 컨트롤하는 거죠. 저희도 사실 뭐 고등학교 동창회를 나갔을 때와 직장 회사 사람들과 회식할 때 모두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저희가 쓰는 AI들마다 저희의 데이터의 일부를 조사할 일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또 애플이 더더욱 좀 신경을 쓰겠죠. 몽땅 다 주는 게 아니라 각자 앱들이 나 이 사람 지금 비행기 표 끊는 거 도와야 되는데 이거 끊는데 필요한 데이터들 좀 주세요. 애플이 선별해가지고 요거 요거 요것만 보고 판단해 라고 중간에서 약간 게이트웨이 역할을 해줘야죠.